그럼 이제 우리 이장으로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심소법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심소법이고 저희들은 마음 붓으로 옮깁니다. 자, 왜? 우리 심소법, 째따식과 심소법의 정의가 뭡니까? 2장 제일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죠? 심소법의 정의를 네 가지로 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벌써 수십 번 했어요. 그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그죠? 째따식과라는 이 부류의 52가지 심소법들은 마음을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됐죠? 그죠? 그렇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근데 왜 마음은 하나인데 이건 52가지냐? 왜 52가지입니까?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52가지입니다. 어머, 나, 내 마음 보세요. 각각 다른 고유 성질을 가진 건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탐진치. 요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그죠? 탐진치. 그렇죠? 이거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탐진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입니까? 탐진치는 하나입니까? 조금만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고유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이 있다. 이거 인정하시겠죠? 그죠? 예,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머야, 요? 마음은 하나라는데 왜 심소법 52가지가 되느냐? 그걸 하면 탐진치, 이걸 돌리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탐욕과 성냄은 고유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로 다르죠. 그죠? 그렇죠? 기본으로 탐욕은 땡기고 성냄은 밀쳐내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고유 성질이 다른 법이 52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뭡니까? 52가지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요것도, 이건 도표가 중요하다 했죠? 와, 저도 못 외우는 쪽수가 있네. 그죠? 어이. 그죠? 221쪽입니다. 도표 2.1 해갖고 52가지 마음부수에 개관되어 있죠. 그죠? 요 2장에서는 이제 도표 딱 두 가지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요 221쪽에 있는 그죠? 52가지 도표를 쫙 그죠? 분류해서 10개 해놓은 거 하고 뭡니까? 310쪽에 그죠? 마음과 마음부수를 함께 그죠? 그 비교해놓은 거.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요 두 개 도표를 이해하시면은 뭐 2장은 그죠? 그죠? 앞에 거 이해하시면은 초급을 뛰어넘은 거고요. 두 번째 310쪽의 도표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이런 고급 과정을, 고급 과정에 들어간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개. 그죠? 해로운 마음부수 14개. 아름다운 마음부수 25개. 이렇게 해서 전부 52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같아진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유익한 심소법들과 함께 일어나면은 유익한 역할을 해버리고, 됐죠? 그죠? 해로운 것과 함께 일어나면은 해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아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뭐, 제일 처음에 뭐를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그죠? 인식이라 합시다. 인식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부수법들과 함께 하면은 해로운 어떤 나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유익한 거 하면은 유익한 역할을 하는 이제 인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이름을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했고요. 그 안에서도 반드시들 때때로들. 반드시 때때로 참 멋진 번역입니다. 그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한글로 갖고 이렇게 좀 멋지게 했잖아. 그죠? 이렇게 할 경우 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른 거 변행심소 무슨 말인 거 알겠어요? 몰라요. 변행. 반드시들.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건 반드시. 때때로 일어나면 때때로. 됐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들 7개, 때때로 6개에서 13개가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이렇게 했고요. 그 분류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전부 제가 동그라미처럼 하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소법들 뿐만 아니고 그죠? 특히 우리 심소법 52가지를 정의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우리 주석성 문헌에서는 네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이 어떤 특정한 법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역할이 뭐냐? 세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번째는 뭡니까?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죠? 이때까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습니다. 좀 항상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 A라는 특별한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것이 상자부 아비달마, 상자부 주석서 문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제가 뭐 읽은 게 작아서 그렇겠지만, 북방, 우리 논서, 특히 아비달마 논서에서는
아비다마 주석서 문헌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상자부에서는 항상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요, 심소법, 심리음상 우리 여기죠. 그 심소법들, 만부수법들 뿐만 아니고 물질들 다음에 그죠. 내년에 하게 될 6장에는 물질들 28가지도 요 네 가지 방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죠? 역할이 뭐냐?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그죠? 그죠? 어디서 나타나느냐? 각각 원인이 뭐냐? 됐죠? 그죠? 지난 시간 좀 살펴봤어요. 그죠? 오늘도 하다 보면 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심소법들도 반드시들과 때때로들이 있었죠.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해로운 심리현상들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건 기본적으로 뭐를 깔겠어요? 깔고 있겠어요? 당연히 어리석음. 우리 불교에서만 무명 혹은 어리석음을 깔고 있겠죠. 어리석고 무명이 14에 있으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어리석음,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또 뭐가 있어요?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아비담마는 무조건 양심, 수치심, 이거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에서 기본적인 그 요소죠. 그죠? 그죠? 남을, 남한테, 그죠? 남 보기에 내가 어떻게 그 될까 하는 거죠. 그죠? 그거 하나, 또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죠? 그 기중함.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죠? 기중함을 망각해버리고 하는 나쁜 짓. 그거를 우리는 뭐랍니까? 양심 없음이라 합니다. 됐죠? 수치심 없음은 뭡니까? 예. 그죠? 남에 대해서 있잖아요.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 우리 좀 뻔뻔한 사람인데 그러죠. 그죠? 특히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양심, 수치심 이런 심소법들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죠? 특히 우리 상자부에서는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어떻게 뭐 윤리적인 입장인 거죠. 인간 우리 생명체의 그 소위 말해서 뭐랄까요? 우리 특히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데 저는 불교에서 있잖아요. 특히 심소법을 분류하는 거. 이게 왜 필 이게 들어갔을까? 저는 그걸 항상 불교의 목적 있잖아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목적하고 연결시키 보면은 저는 풀린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죠? 불교의 목적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고 특히 궁극적인 뭐 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열반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양심, 수치심 이런 거 없으면 곤란하죠. 그죠? 예, 그래서 불선법에 공통되는 거로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어리석음은 뭐 당연히 들어갔고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 다음 뭡니까? 우리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떠 있다고 보는 것도 그것도 맞죠. 그죠? 예, 우리가 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 자체는 벌써 들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하는 분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죠? 저를 거울 삼아서 있잖아. 아, 나는 강목스님처럼은 안 돼야지. 그죠? 아, 이제 됐죠, 그죠? 그 항상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특히 해로운 심소법들 이렇게 살펴본다는 자체만 해도 벌써 자신을 돌이켜 보는 좋은 거울이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우리 아비다마 특히 우리 심소법들을 하면서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지 않으면은 참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는 뭡니까, 우리죠? 그 저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은 뭡니까? 기본적은 반드시 드립니다. 해로움 반드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로운 마음에 대표적으로 들어간 게 뭡니까?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탐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탐욕에 관계된 마음은 탐욕, 뭡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예.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네. 예, 탐욕, 사견, 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탐욕, 사견, 자만이 관계가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그죠? 탐욕, 사땡견의 자만. 이걸 왜 한 그룹에 묶어놨을까? 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존경합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첫째로 막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죠? 탐욕, 사견, 자만은 어떤 식으로 좀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사견도 뭡니까? 국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아가 있다. 이건 거머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만은 자기 자신을 거머쥐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첫째는 기본적인 성질이 가기 때문이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한번 이제 상식적인 입장에서 한 거고요. 경의 입장에서 보면, 경의 도체에서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무상고, 무아, 그죠? 예, 그렇게 하죠, 그죠? 분석해갖고, 그죠?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러면 뭡니까?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됐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면 뭡니까?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두고, 그죠? 내 것이다. 그죠?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항상 이렇게 문답이, 그죠? 경우에도 이 문답식은 수백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것,
나, 나의 자. 이거를 주석서문에서는 내 것 이라 하면 이거는 탐욕이죠. 그죠? 맞죠? 내 것. 탐욕입니다. 나. 내가 제일이다. 이러면 뭡니까? 자만이죠. 그게 뭡니까? 나의 자. 이거는 불교에서 대표적인 사견이죠. 그죠? 그래서 탐욕, 사견, 자만은, 그죠? 바로 뭡니까? 우리가 좀 불교에서 대표적인 있잖아요. 잘못된 어떤 뭡니까? 예? 그 가운, 그거로 이렇게, 그룹 지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탐욕, 그래서 내 것, 나, 나의 자란 이것은 탐욕, 자만, 사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설명에 그런 게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워낙 빨리 한다고 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탐욕에 관계된 것 세 가지. 그러면 뭡니까? 우리 이제 처음에 어리석음에 관계되는 건 네 가지 했고요. 탐욕에 관계되는 것 세 가지 했고,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성냄에 관계된 거 있겠죠? 성냄에 관계된 것은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성냄, 질투, 인색, 후회. 됐죠? 그죠?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이건 관계 없는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성냄, 질투, 인색, 후회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좀 밀쳐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냄, 맞죠? 질투 뭡니까? 맞죠? 그죠? 남자분들은 뭡니까? 이응해 하면 뭡니까? 와, 그죠? 탐욕의 대상이죠? 끌어당기죠? 여자분들은 뭡니까? 이응해갖고, 와, 이러면 뭡니까? 에이, 나이도 뭐 만 일곱 살이고, 뭐, 상둥이 애도 낳고, 뭐, 이응해 뭐가, 뭐가 예뻐. 에이, 내가 더 예쁜데. 됐죠? 그죠? 질투. 맞죠? 질투는 뭡니까? 이응해를 살짝 밀쳐내는 거죠? 맞죠? 인색도 그렇죠? 그죠? 예, 인색 안 나는 것도 그죠? 저쪽, 그, 대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저, 한 푼 주십시오. 이러는데, 그죠? 그냥, 그죠? 살짝 밀쳐내는 거죠. 그죠? 질투, 인색, 후회도 그렇죠? 저야말로, 이거, 트리플 A입니다. A형을 항상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딱, 여행한 거죠. 잘못된 거 뭐, 딱 떠오르면 뭡니까? 에이씨, 그죠? 맞죠? 그건 뭡니까? 뭐, 이전에 했던 그 대상을 좀 밀쳐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성냄, 질투, 인색, 후회는 같은 계열에 속한 거로 여길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 앞에 말해서 탐욕, 사견, 자만, 특히 사견과 자만,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색, 후회할 때 질투, 인색, 후회. 예, 요거는 뭡니까? 좀 꼭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그죠? 요 페이지를 보면은 291쪽이죠. 그거 보면은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있죠. 그죠? 찾으셨죠? 찾으셨죠? 자, 우리가 아비담마 길라잡이 여기 그죠? 특히 제2장 만부수의 길라잡이에서 요 과정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완전히 숙지하면 막 고급 과정에 들었다고까지 이해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그죠? 41가지는 고정된 것이고 나머지 11가지는 고정되지 않은 것이랍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앞에 41가지는 마음이 일어날 때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계열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 11가지는 뭡니까? 때때로 가끔 일어난다고 이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앞에 그죠? 탐욕 그러니까 사견 자만 했죠. 사견과 자만은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왜냐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투, 인색, 후회도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질투하는 거하고 인색하는 거 함께 일어날 수 있겠어요? 벌써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것은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계열은 같지만은 함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바로 291쪽에 있는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됐죠? 왜냐면 요 유념해 있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저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부류가 뭡니까? 그죠? 해태, 혼침, 이건 마음이 깔았는 겁니다. 해태, 혼침, 앞에 들뜨면 살짝 마음이 들뜨는 거죠? 해태, 혼침은 그와 반대되는 현상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맨 마지막에가 뭐가 있습니까? 의심. 됐죠? 요렇게 해서 전체 해로운 심소법들은 14개가 됩니다. 됐죠? 그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 52가지 이제 25가지
아름다운 마음부수법 들어가서 하다가 시간 있어서 이제 한 반쯤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왜 저 앞에 해로운 심소법들이 나왔으면 유익한 심소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아름다운 심소법이라는 혹은 아름다운 마음부수법이라는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죠? 우리가 좋은 마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유익한 마음도 될 수 있고, 과부로 나타난 마음도 될 수 있고, 자그만한 마음도 될 수 있습니다. 됐죠? 해로운 마음들은, 해로운 심소법들은 반드시 뭡니까? 해로운 마음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되는 거고요. 우리 좋은 마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 군데 다 일어납니다. 즉, 유익한 마음으로, 과부로 나타난 마음으로, 자그만한 마음으로.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2장 전체를 볼 때 있잖아요. 2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뭡니까?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죠? 심소법들을 각각을 정의하는 겁니다. 52가지, 그죠? 심소법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됐죠?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네 가지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로? 특징, 역할, 그죠? 그, 나타남, 가까운 원인. 됐죠? 그죠? 요거로 가지고 52가지 심소법들의 고유성질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장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심소법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심소법들의 운명은 뭡니까? 마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2장에서 이제 뒤에 가면 마지막으로 뭐 하겠어요? 그죠? 마음은 89가지죠? 그죠? 마음부수는 52가지죠? 자, 89가지 마음 각각에서 1번부터 89번까지 마음이 일어날 때, 1번 마음에는 몇 가지 심소법들이 함께 하는 게 이게 따지 되겠죠? 2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몇 가지 심소법들이 함께 일어나냐? 요거 따지는 게 뭡니까, 지금? 310쪽 도표입니다.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갖고죠?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마음부수의 운명입니다. 됐죠? 왜냐면 마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마음부수법들을 기본적으로 52가지 심소법들을 딱 데피니션을 해서 그죠? 아, 탐욕은 뭐고 성내목 이걸 딱 알았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죠? 1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몇 가지 마음부수법들이 함께 일어났냐 이거 따져야 되겠죠? 그럼 89번까지 혹은 121번까지 다 따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1번 심소법은 몇 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씨, 그걸 왜 따져요? 그거 안 따지면은 아비담마가 아닙니다. 됐죠? 아비담마는 법을 연구하는 거, 법을 참고하는 거, 법을 분류 분석하는 거. 기본 데피니션은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그 따지는 건 두 가지겠죠. 상식입니다. 마음과 마음부수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부수의 측면에서 마음을 살펴보는 거. 됐죠? 그럼 마음의 측면에서 마음부수를 살펴보는 거. 자,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자, 89가지 마음에는, 그죠? 그죠? 89가지 마음에는, 마음의 각각에는 몇 가지 마음부수법들이 함께 하는가? 그 다음 뭡니까? 그죠? 52가지 마음부수는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되겠죠? 그거를 분류해놓은 게 310쪽 도표입니다. 그렇죠? 310쪽 도표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한번 펴보십시오. 왜냐면, 그죠? 우리 2장을 이제 해서, 그죠? 완전히 마스터 하기 위해서는 310쪽 도표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야 2장을 완전히 마스터 한 겁니다. 자, 그래 해놓으면 310쪽, 311쪽 보면은 세로를 보면 뭡니까, 이게? 310쪽, 311쪽 세로 보면 마음이죠? 마음을 쫙 해갖고, 무리에 뭡니까? 121가지 마음을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가로는 뭡니까? 가로는, 그죠? 공통되는 것들 해서 52가지 마음부수법들을 쫙 적어놨죠? 그어놨고, 그 까만 거로, 그 뭐 해놓은 거는 뭡니까? 요, 일어나는 경우를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마음, 즉 뭡니까? 탐욕의 뿌리 한 1번 마음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몇 가지 마음부수법들이 일어나는 거 쪼르륵 살펴보니까 몇 개를 적어놨어요? 19개. 됐죠? 어머야, 19개 뭔데? 이제 이래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해가 됩니다. 됐죠? 공통되는 거 7개.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때때로들 뭡니까? 6개죠?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 급절, 그죠? 정진, 효율.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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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죠? 됐죠? 이건 해로운 마음이니까, 그죠? 해로운 반드시들 4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탐욕이 뿌리박으니까 탐욕, 그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사귄이 함께 하는 거니까죠? 대표적인, 자만이 뭡니까? 대표적인 그 사귄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죠? 거기 있어야 되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쭉 해보니까 19개. 됐죠, 그죠? 예, 이래 쭉 해서 121개 마음 전체에 몇 개의 마음 부수법들이 함께 하는가. 이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심소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자, 처음에 공통되는 7가지 있죠, 그죠? 그죠? 공통되는 7가지 뭡니까? 촉작의 수상사, 그죠? 집중, 생명기능. 요 7가지는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줄체지가 있죠? 그러니까 공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21가지 마음, 밑으로 뭐 개수 다 적어놨죠? 121개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쫙 본, 준호식은 너무 미약하니까, 아, 이렇게 생각해 놓은 거니까, 고개 끄덕끄덕 되죠,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쭉 가보니까, 그죠? 새끼 제2선, 뭐야, 새끼 제2선은 이렇게 생각 없죠? 심사, 희락증, 다 있는 것은 초선이고, 이선이 되면 이렇게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지가 있죠. 이거 이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비담마나, 그죠? 불교 전반에 대한, 경에 대한 이해까지도 다 여기 토대가 돼야 이 도표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면 되죠. 그러고 쭉 해보니까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됐죠, 그죠? 요거를 하나 분석해가지고 다 이해하면은 이건 완전히 고급 과정입니다. 이게 뭐 고급, 별거 아닌데. 왜냐하면은 고급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을 해가 따지면 여기 뒤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개수 적어놓은 게 있죠. 이게 달라집니다. 됐죠? 어머, 그럼 달라지는데 왜 표시를 안 하냐? 표시를 할까, 도표를 하나 더 할까 하다가요. 그래 하면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러고 말고 다 밝혀줘요. 좀 그런, 그죠? 인색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이씨, 나는 이거 고생해갖고 이거 했는데. 됐죠? 고급 과정 가려면 고생해야죠. 맞죠? 히말라야 산 올라가려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히말라야 산 내립니까? 그럼 벌써 고성, 이제 공기 작아서 캬, 이렇게 돼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죠? 산소통 울러매고 올라가야 됩니다. 와, 이야기하다 보니 상황이 됐어요. 그죠? 와, 저 스님 본래 심성에는 이제 아비담마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저 스님 심성에는 막 아주 막 불성법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하고, 아, 그 훌륭한 발견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뭡니까? 예.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310쪽을 보고, 그죠? 그죠? 89가지 마음하고 52가지 마음부수법들의 상호 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자, 이거를, 그죠? 마음부수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을, 그죠? 그죠? 결합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살펴봐야 되고, 세 번이 뭡니까? 이 2번을 완벽하게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이 마음부수법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고정된 것 41개, 고정되지 않은 것 11개. 됐죠? 요 세 가지를 다 마스터하면은 뭡니까? 이 장은, 예, 완전히 마스터한 거라고 제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인정해 주는 않은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장에서 파괴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요게 뭡니까? 또 저자 직강의 또 그죠? 아, 매력이죠? 이거를 봐갖고 이 세가가, 아, 이 장에서 핵심이구나. 이거 발견한 분 있어요? 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죠? 근데 실제, 이제 듣고 본 게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이 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 당연히 52가지 심소법들을 정의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머, 어떻게 정의하는데?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됐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마음은, 마음부수 정의가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그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마음을 떠나서 마음부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 연구해야 됩니까? 89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예, 네, 89가지 마음 각각 일어날 때 몇 가지 마음부수법들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네, 89가지 마음부수는, 그죠? 각각 몇 개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됐죠? 이거를 뭡니까? 뭐, 결합, 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죠? 삼바요가 상가하 원으로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결합조사 이렇게 옮겼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쫙 분류를 해봅니다. 핵심은 뭡니까? 310쪽의 도표. 됐죠? 그죠? 그럼 이거를 제대로 310쪽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뭡니까? 그죠? 네, 고정된 마음부수와 고정되지 않은 마음부수를
알아야 됩니다. 요 세 개가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이제 해로운 심소법들 14가 지난 시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뭐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거 했습니까? 저 유익한 심소법들, 아름다운 심소법들 25가지. 그건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25가지인데 왜 이거를 아름다운 만무수법이라 하는가? 여기 오늘 말해서 벌써 서너 번 했습니다. 그죠? 자, 그죠? 아름답다는 말 안에는 뭡니까? 유익한 것, 과부로 나타난 것, 자극만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저 좋은 마음과 좋은 만무수법들은 항상 이 세 가지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 유익한 마음에도 포함되어 있고, 과부로 나타난 마음에도 포함되어 있고, 자극만하는 마음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만부수법들은 공통되는 것, 반드시들 19개지요.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은 뭡니까? 반드시 19개, 그죠? 심소법들은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뭐였습니까? 3가지 절제, 2가지 뭡니까? 무량, 1가지 미혹 없음. 이 6개는 때때로 들어야 했죠, 그죠? 그래 했어요. 211쪽, 211쪽 맞습니까? 예, 그 도표에 그 대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죠? 전부 이제 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믿음이 함께 하겠죠? 그 256쪽 펴보십시오. 그죠? 믿음이 함께 하겠죠,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믿음은 우리 기본적으로 신뢰입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뢰가 없으면은 단 한 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신뢰가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천장 지금 내려앉아 버릴 건데. 예? 그렇잖아요. 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들어왔습니다. 맞죠? 그죠? 차를 몰고 어떻게 가요? 옆에 와서 받아보고, 뒤에 와서 받아버리고, 그죠? 기름도 어떻게 걸어가요? 땅 꺼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여기 어떻게 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꺼져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의 단계를 붙이는 것은 이미 초경에서 세 단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따, 빠사다, 아디모카. 이렇게 합니다. 사따는 신뢰입니다. 영어로 confidence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기본 덕목은 신뢰입니다. 자, 이 신뢰가 더 발전되면 우리는 뭐, 두 번째 빠사다라고 합니다. 여기 빠사다 나옵니다. 빠사다는 우리 저 중국에서 청정신으로 옮겼습니다. 깨끗한 믿음. 그렇죠? 우리가 신뢰가 더 발전되면은 거기서 뭔가 상대방에 대한 깨끗한, 정말로 그건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그건 진짜 티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부처님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신뢰가 생기고, 그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뭡니까? 부처님, 부자만 들어가도 행복하잖아요. 잘못된 믿음은 우리 미신이랍니다. 미신은 미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맞죠? 미신은 뭐로 발전합니까? 맹신으로 발전합니다.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미신은 맹신으로 발전합니다. 맹신이 맹신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맹신은 뭐로 발전합니까? 무시로. 광신. 그렇죠? 광신하면 뭡니까? 예? 안 믿는 놈은 다 때려 죽이도 제가 안 된다. 안 믿는 놈 100만 명 때려 죽이면은 나는 천당 간다. 사람 때려 죽이고 천당 간대요. 지금 무슬림 자폭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불교에서 보면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간 그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가장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신뢰와 깨끗한 믿음. 됐죠, 그죠? 그거는 모든 유익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는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에서도 25가지 아름다운 만부수법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를 들고 있습니까? 믿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이런 이야기 좀 해야죠, 그죠? 예.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 책임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예. 모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음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우리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불교에서 수행을 거론하면은 반드시,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바른 수행이냐, 잘못된 수행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예, 마음 챙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원어는 사띠입니다. 사띠의 기본 의미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거를 기억으로 보면은 잘못입니다. 왜? 기억은 유익한 게 아니죠. 나쁜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그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사띠를 유익한, 그러니까 아름다운 심소법대로 넣어놨죠.
이 자체가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사띠를 기억으로 보지 않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는 지금 마음 챙김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왜냐면 또 기억이라 하면 그 기억, 그러면 기억이 그 중요한 기억은 어디 잡아내야 되느냐? 기억은 인식의 영역입니다. 맞죠? 인식의 대상이 과거이면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기억은 인식의 하나의, 그죠? 부분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냐나포리커 스님이라고 98살에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저 영국 분이고, 옥스퍼드 졸업하신 분이고, 유태인 출신입니다. 우리 초기 불교 이쪽에서는요, 그 영어로 초기 불교를 정착시키고 전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 그 논문이나 인데 보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밑에 주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57쪽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아름다운 심소법에는 당연히 마음챙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양심수치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59쪽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됐죠? 탐욕 없음은 260쪽입니다. 뭐와 동의를 했습니까? 보시 혹은 관대함, 보시와 동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다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거 갖고 다 살핍니다. 성냄 없음은 뭐와 동의를 했습니까? 자해와 동의입니다. 그래서 260쪽 밑에 보면 특징 역할 뭐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중립에 대해서 설명 쭉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